고마워, 중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협심증, 그리고 심근경색, 같은 거죠. 결국은 심근경색이 생기면 협심증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심근경색은 더 심한 상태고, 그로 인해서 또 심장마비까지 올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돌연사의 주범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심근경색증에 의해서 사망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근경색이 왜 생기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요. 동맥경화증이 생기는 건데, 이것이 어디 생기냐면, 관상동맥에 막히는 거죠. 자, 관상동맥이 무슨 동맥이냐? 사실 우리가 동맥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장에서 피를 뿜어대면 동맥을 통해서 각 조직으로 가서 혈액이 이렇게 쫙 운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을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심장 자체는요, 계속해서 한 번도 쉬지 않고 뛰기 때문에 심장 자체에도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혈액 공급을. 자, 이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바로 관상동맥입니다. 그런데 이 관상동맥에 찌꺼기가 끼고 죽상경화증이라고 하죠. 이 동맥경화증이 생기게 되면 결국은 이 심장을 뛰게 하는 이 근육에 이런 혈액이 가지 못하게 되면 그렇죠. 협심증이 생기고 심하면 심근에 경색이 생기면서 심근에 괴사가 오고 결국은 심장마비까지 올수 있는 거죠.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심장마비가 생길 수 있는 이 심근경색증의 몇 가지 증상 말씀드리고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자, 심근경색의 첫 번째 증상은요, 협심증이죠. 역시 흉통입니다. 흉통인데요. 제가 옛날에 인턴 때 응급실을 가면 인턴 처음에 이제 교육을 받을 때 이런 교육을 받습니다. 환자가 왔을 때 가슴이 아프다 찾아온 환자들은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빨리 레지던트 선생님한테 노티파이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가슴이 아프다라는 것은 급사할 수도 있는 하나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환자를 봐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흉통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자들이 오시면 가슴이 아프다고 할때꼭 하나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어디가 아픈지 손가락으로 한번 짚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심근경색증 때문에 오시는 협심증, 흉통이라면 이 통증을 손가락 하나로 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표현하죠. 전체가 꽉 누르는 듯, 쥐어짜는 듯, 뭔가 꽉 이렇게 밟고 있는 듯하게 아주 뻐근하면서 아프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손가락 하나로 여기가 아파요, 또는 이쪽이 아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이것은 협심증이라기보다는요, 어떤 겉에 있는 근육 또는 뼈와 인대에 있는 통증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손가락을 한번 가리켜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 심장을 왼쪽에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협심증, 흉통이 온다 그러면 심장이 아프다 그러면 왼쪽 가슴이 아픈 것을 착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장은 약간 왼쪽으로 돌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운데 부분에 있기 때문에요.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 이 가운데가 아프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물론 가슴이 아프면서 이렇게 방사통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왼쪽 어깨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슴이 손가락 하나로 짚을 수 없는 통증이 전체적으로 누르는 듯, 쥐어짜는 듯, 뻐근하게 아프다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경우 있습니다. 흉통이 생겼다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계단을 올라간다든가 힘든 운동을 한다든가 등산을 하는 도중에 이렇게 아무래도 심장을 빨리 뛰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러다가 보면 협심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근데 휴식을 취하면 싹 가라앉아서 흉통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런 증상이 오히려 더 이것은 심장 때문에 생긴 협심증의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가셔서 검사하시고 만약에 진짜 이 관상동맥에 좀 좁아져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 걸 치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절대로 저절로 증상이 없어진다고 해서 넘어가시면 안 된다. 이 말씀 첫 번째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흉통이라기보다는 그냥 가슴이 답답하면서 호흡곤란, 또 심계항진이라서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증상, 또 피로감, 이런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뭐 갑자기 많이 뛴다든가 또는 뭐 높은 산을 올라간다든가 계단을 막 오를 때 당연히 숨이 차죠. 근데 이숨찬 것이 그냥 숨찬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막꽉 조이는 것 같이 답답하면서 호흡곤란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사실은 이 폐기능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심폐기능 같이 생각해서 이 협심증도 반드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증상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좀 휴식을 취하면 다시 가라앉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럴 때도요, 우리가 폐기능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이 숨이 차고 한다면 심장검사도 반드시 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체크하셔야 되는 것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요, 조금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증상인데요. 바로 체한 것 같은 소화불량 증상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심장에 문제가 있을 때 생길 수 있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속이 더부룩하면서 또 구역구통을 하면서 그와 함께 가슴 쪽에 숨이 답답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든다면 이것도 사실 심근경색증의 하나 증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통계에 의하면요,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 중에 약 4분의 1이나 이게 흉통이 아니고요, 이게 소화불량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상도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되고 반드시 뭔가 좀 평소랑 다르게 체한 느낌이 좀 다르다, 그리고 가슴까지 답답하다 하다면 반드시 심장검사도 해보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이런 증상들을 우리가 빨리 알아차리고 병원에 가시게 되면 사실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죠. 치료를 잘 받으면요. 그런데 이런 증상이 우리가 간과하고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은 환자들 중에서 자그마치 48.7%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증상이 있어도 이것이 심장 때문에 오는 증상인지 모르고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심근경색증의 이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30일 내 병원 사망률이 5 내지 10%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우리가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걱정되는 것은 이런 증상이 없이도 심근경색증이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무런 증상 없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 중에서 살펴보면 심근경색증이 증상 없이 있다가 한 번에 나타나면서 바로 사망까지 한 번에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가 심장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심근경색증, 예방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뭐 당연히 혈관을 건강히 해야 됩니다. 혈관 건강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 많은 영상들을 올려드렸어요. 유튜브 검색창에다가요, 이동환 혈관 이렇게 치시면요,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나올 겁니다. 제가 올려드린 영상들 쭉 보시면서 평상시에 관리를 하셔야 되겠죠. 일단 복부 비만 줄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체중 감량도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흡연, 또 고혈압, 당뇨, 또 콜레스테롤 이런 조절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혈당 조절, 혈압 조절 굉장히 잘 하셔야 되고요. 또 그와 함께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수치가 또 있죠. 이것들을 낮추기 위해서 비타민 B 중에서도 엽산이라든가 이런 비타민 B군들 충분히 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오메가3 같은 거잘 챙겨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비타민 D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런 거 챙기시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동안 혈관 이렇게 치셔가지고요,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 혈관 건강 잘 관리하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정말 무서운 병이죠. 다시 심근경색증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타날 수 있는 증상, 우리가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고, 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더 건강한 혈관으로 또 건강한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